집 마당에 있는 장독대가 순식간에 깨집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겁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골프공에 기르던 개가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날아온 골프공에 지난 20일 이렇게 주차된 주민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개씩의 골프공이 날아든다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11월 2일 날 입주 날짜였는데 지금 그걸 지났고 골프공이 너무 많이 날아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를 못하겠습니다. 주택단지와 골프장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 하지만 날아오는 골프공을 막아줄 건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해당 골프장에 안전시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 번이나 골프장에 올라가가 민원을 넣어도 건의를 해도 시정되지 않고요. 주민들이 최고 지금 불안한 게 사람 맞을까 봐 제일 불안합니다. 울주군에도 지난 5월부터 몇 차례나 민원을 넣어봤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골프장은 안전망 설치를 위한 장비를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발주를 해놨으니까 뭐 조만간에 할 겁니다 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지금 하나고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골프장은 500여 개. 관련법엔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주거지와의 최소 거리나 안전시설의 높이 등 안전기준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도마저 미비한 상황 속 골프장과 울주군의 늑장 대응에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